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요. 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네, 소제목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죠. 소제목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믿어야 한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믿어야 한다. 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과 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제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요. 네 번째. 전에 지은 죄로부터, 원죄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네, 원죄로부터는 해방된다고, 해방된다고. 또 전에 지은 죄들을, 예, 원죄와 모든 믿기 전에 모든 죄를 말하죠. 예, 전에 지은 모든 전에 지은 죄들을 씻김 받기 위해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과정을 거쳤죠. 진짜로 믿는 사람, 믿는 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줘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게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그쵸? 지체? 우리와 같은 몸뚱아리가 돼야 손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가 우리가 있잖아요. 불신자들을 여러분들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를 보면요.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내 형제 중에, 그쵸? 내 형제 중에, 그쵸?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정말 잘해야 돼요. 세상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백날 도와줘봤자 있잖아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려면요. 여러분들 허리 다 휘고요. 여러분들 직장 다 내려놔야 돼. 통장 잔고 다 빕니다. 왜요? 한도 끝이 없잖아요. 그죠? 한도 끝도. 그러니까 딱 직영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하늘 소망교회 식구들에게 한 것이 정말 주님께 한 거예요. 내 형제 중에, 그쵸? 주님이 직영을 딱 정해놨어요. 네 주변의 교우들 중에 가장 먼저는 뭐예요?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네 자녀들에게 잘해라. 그쵸? 가족들에게 잘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소한 거짓말이에요. 집안의 싱크대는요, 엉망진창이면서 교회에서 봉사한데 저는 반대합니다. 집안일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뭐요? 교회부터라고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신앙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잘하세요. 소제목 다섯 번째입니다. 소제목 다섯 번째.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예, 예수 믿은 뒤에 지은 죄죠.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 죄악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에 믿어야 한다. 예, 이런 신이 없다고 했죠. 이런 신이 없다. 예, 어떤 종교도요. 예,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종교라고 여겨서 이렇게 한 맥락으로 본다면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이런 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종교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의탁하는 의지하는 거짓 신념의 세계를 저는 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보고 있는, 보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서 기독교도 종교로 본다면 이런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일곱 번째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믿어야 한다. 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1817개의 예언이 지금 다 성취가 됐고 이 마지막 때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8번째입니다. 8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믿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그런 소제목도 봤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한마디로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 생명이시기에 믿어야 한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이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요, 사람이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영원, 이게 영생나무, 여러분들. 영생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무슨 얘기죠?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그동안 생명나무,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를 먹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영생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요, 생명에서 뚝! 끊겨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게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어왔었는데, 그쵸? 선악과 외에는 다 먹으니까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어왔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뚝! 끊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뒤가 안 맞아요? 영생하는 나무를 먹어왔는데 왜 죽냐고. 선악과를 먹을 왜 죽냐고, 왜 죽냐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진리의 비진리요.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왔지만, 육신대로 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아도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다는 말씀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이 지금 교회 안에도 영적 에덴인, 여러분들 제2의 에덴인, 이 땅의 교회가 제2의 에덴이에요. 제2의 에덴에서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불순종 사건. 그냥 한 번이라도 원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맥을 알아야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어도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에 두시는 것처럼 내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와도 여전히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망한다니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르게 알게 되면, 근데 뭐 하나님을 아는 게 뭐 성령님과 긴밀하게 연합이 돼야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뭐 성경의 맥을 못 잡으니까 뭐 칼빈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저 같은 목사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자, 아무튼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로 볼진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 생명이시다. 생명.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 민수기 27장 16절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는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광야를 그렇게 험한 광야를 지나왔는데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한마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요, 그 땅을 두고 죽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모세의 불순종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의 불순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아주 못된 불순종은 아니라서 천국으로 모세를 입성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에 모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밤낮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끔찍하죠? 자, 우리 27장 16절에서 20절로 진철이요.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민수기 27장 16절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래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래요. 한마디로 우리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란 뜻이에요. 자,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죠. 예,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자기는 죽을 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데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시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이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예, 이게 의의 분노예요, 여러분들. 저는 있잖아요. 부처상 앞에 가면, 마리아상 앞에 가면요, 분합니다. 부셔버리고 싶어. 여러분, 천하에 있는 모든 마리아상을 저는 부셔버리고 싶어요. 분합니다. 이게 의의 분노예요. 근데 부수면 안 돼요. 왜요? 잡혀가요. 턱이 안 돼요. CCTV는 왜 이렇게 많아? 뭐 조금만 가면 CCTV.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 수 있어. 진짜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거 있잖아요. 진짜 CCTV만 조사하면요, 그 사람이 어디서 내려서 어디 전철을 타고
뭐 봉천동 몇 번지로 갔는지 다 나와. 그래서 있잖아요. 한 사람을 추적하기 있잖아요. 거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차량도 있잖아요. 차량도 예를 들어 안성시로 넘어가면 안성시 진입로부터 방범 CCTV가 있어요. 방범 CCTV. 그게 뭐냐면요. 차량의 출입을 딱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노가 일어납니까? 저는 딱 부셔버리고 싶어요. 진짜 특히 마리아서 천주교 성당을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딱 부셔버리고 싶어. 근데 부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도 저들의 그릇된 찬송 소리를 누가 멈추면 좋겠다 그럴 겁니다. 중들이 있잖아요. 중들이 목탁 두드리는 소리를 누가 멈추면 좋겠다라고 그러실 겁니다. 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시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예, 결국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에피쿠레오, 네, 에피쿠로스 아빠죠. 쾌락을 최고선으로 규정하는 그 아테네 철학자인 에피쿠로스가 창시한 거죠.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쾌락적으로 있잖아요. 쾌락적으로 놀러 가자. 어딜 가자? 저는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차 한잔하고 여러분들을 따돌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지 전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산책에 가든 뭐 산으로 가든 뭐 바닷가로 가든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띄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장이가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울먹이더라고요. 우리 장이가 제가 아침에 장애를 안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장애가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아이 마음을 견고히 세워달라 그랬어요. 견고히. 새벽에 민시 형님이 이렇게 경민 씨랑 교회를 오면요. 제가 늘 커피를 타드려요.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서 믹스 커피를 푼 다음에 찬물을 가득 채우면요. 얼음은 안 탔지만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타면서 우리 민시 형이 경민 씨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저를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자, 에비그레우와 스도이고, 예, 스토아파죠, 스토아파.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어요.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있던 저 철학자들이죠. 혹은 이르되, 누군가는 말하되, 이 말장이가, 이 바울이란 작자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더라. 예, 우리 몸이 부활에 동참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함께 말하죠.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 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바울 네가 말하는 이 새 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따로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있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있잖아요. 이 철학적으로 이 탁월한 사람들이야. 하나님보다 바울이 아리오 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이 제단입니다.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긴대. 참 별걸 다 섬기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땐 신의 정체를 내가 밝히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모든 피조물을 지은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자, 우리 홍철이 아버지께서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성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생명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도 예수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자, 성부께서도 우리의 생명, 생명의 근원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 계속 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우리 1절입니다. 1절. 우리 호영이요. 제 구식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갈고 그가 가문을 베드로가 요한을 두드러 주목하여 그때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갈때 영광품은 내게 없으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받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이기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반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생각이라 칭하는 생각이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종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옳은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게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15절에요. 생명의 주를 생명의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생명의 주가 뭐예요? 생명을 생명의 주권을 잡고 있다. 생명의 주권이. 이 땅 피조물에, 이 땅 피조물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주권을 잡고 있다. 주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을 잡고 있는 주님이다.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성부도 우리의 생명, 우리 성령도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게 구별돼요. 근데 있잖아요. 아버지를 본 자는 또 나를 봤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래요. 같은 하나가 아니라 예,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세요. 연합의 개념으로 하나로 계세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 너다. 연합의 차원이기 때문에 연합의 차원에서 성령과 연합하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지 예수님을 따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따로
예수님을 따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로 따라가라는 그 얘기가 얘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서 나무도 봐야 되고요. 숲 밖에서 나무 전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론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7장 우리 3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7장 우리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7장 우리 3절입니다. 네, 우리 시영씨요, 시영씨. 아비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축복도 없고, 시작도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이가 공부하여.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생명의 끝이 없대요, 여러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참 이게 신비로운 게 뭐냐면요. 그분은 영원하대.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영생을 주신대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기독교도 종교로 봤을 때, 영원한 생명을 논하는 종교가 없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종교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가 유일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성경, 이 홀리바이블이라는 이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야 돼요. 왜냐면요. 세상에 거룩한 책은 성경뿐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반박을 하려면 재판을 걸어야 돼요. 이 책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재판을 걸어야 되는데 재판을 걸지를 못해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뜻하죠? 영원전부터 있는 생명의, 이 생명의 주권을 쥐고 있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그러면요. 생명의 주권을 쥐고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소유권을 쥐고 있는 말씀이란 존재,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쵸? 사도들이 봤죠? 주목하고, 예, 주목한다는 말이 사도요한은 예수님 무릎하게 기대가지고요. 아주 예수님의 콧구멍과 눈망울과, 눈물로 촉촉한 그, 홍채부터 해서 아주 주목했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을 쥐고 있대요. 우리의 생명이시죠? 우리의 생명.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입니다. 요한복음, 예, 곧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입니다. 요즘 저 장경동 목사님을 제가 그 한참 전부터 제가 걱정을 했는데 아내한테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래서 제가 위험하게 가는데 왜 돈도 좀 만지고 이름도 좀 이렇게 알려지고 엄청 유명세를 탔는데 그리고 나름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는 정광호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한 분은 누구랑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장기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귀신의 음성을 들었구나. 귀신의 음성을 듣고 정강원 목사님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유명해질수록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애도 못했죠? 걱정입니다. 걱정. 이제 변질의 냄새라는 거예요. 변질의 냄새가. 나름 이름값만 하면 변질이에요. 이렇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요. 이 다윗을 보면 왕인데, 한나라의 왕인데, 이름값 하잖아요. 그쵸? 이름을 날려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주님 앞에 그 본 모습을 안 버려.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요셉. 참 대단하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길로 갈 수 있다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 우리가 생명선에 올라타려면요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우리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자, 우리 5장 우리 11절이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다음에 생명이 나오니까 바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하나님 성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성부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고 있죠. 성부께서 생명이시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죠.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네, 귀 있는 자할 때 이 자자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성도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를 보시면요. 아까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 성부를 얘기하고 그의 아들 예수를 얘기해요. 근데 있잖아요. 똑같은 요한이 쓴 계시록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그와 인격이 그 두 인격체와 인격이 구별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니까. 이렇게 인격을 구별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이거를 예수님으로 보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로 보지?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하나죠. 예수님과 하나고 성부와도 하나죠. 성부와도 하나고 예수님과도 하나지 성령이 예수님 자신은 아니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인자를 거역한 건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거역한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비진리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안 맞지. 앞뒤가 안 맞지. 같은 인격인데 있잖아요. 같은 인격인데 한글로 인자로 부르는 것은 거역해도 되고 거역해도 용서가 되고 거역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거역해도 대적해도 용서가 되고 성령을 대적하는 건 용서가 안 되고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명길이 열립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 누구예요? 이기는 성도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와 인격이 다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성도에게는 나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3일째 3일차 하나님의 3위 인격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인격을 구별하는데도 성령의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같다고 하면 이 땅이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땅 교회가 능력이 사라진 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하니까 귀신이요 가지고 도는 거야. 수꾸루 하는데도 그게 방언이래. 용감하세요. 다들 용감하세요. 저는 죽어도 안 해 이제. 그렇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나 예수가 성령과 인격이 다른 나 예수가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 아버지의 나와 인격이 다른 성부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인격을 영원전부터 인격이 구별되어 있다. 그런데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하나로 계신다. 저는 누가 땡크 코문을 제 머리에 갖다 대놓고 쏴 죽인다 해도 저는 부정 안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외친 것 때문에 저는 그래요. 누군가가 하나가 희락을 느낄 수 있고 제가 외치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구별성 때문에 누가 인생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귀신에게 결박된 그 결박을 풀 수 있다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그 결박에서 풀어줄 수 있다면 누가 겁박을 하든 누가 겁을 주든 이 길을 가야죠. 수많은 우리 선진들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수위 많은 그 시간까지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연약함이 있듯이 저도 인생길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이 많은지 그래서 때로는 왜 저같이 연약한 자에게 이 은사를 거두지 않습니까? 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한 질고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은사를 아사가지 않으시고 이런 연약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했습니다. 예물에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우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